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 몇 개를 쫙 질문 원문 갖다 놓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중에 하나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여러분들 그 송순의 면항정가라는 거 들어보셨나요? 아득한 기억 속에 저 담양의 면항정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자 면항정이라라고 이렇게 저 제가 뭐 이쪽에 별도로 공부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이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이거 잘못 읽지 않았습니까?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우리 박 선생님 위해서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종중의 제사들 지낼 때 자 헌관 엎드려 계신 헌관들께서는 일어나십시오라고 할 때 뭐라고 쓰느냐면은 얘기해 보세요. 면복. 네. 이렇게 쓰더라라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어머 그런가 보다 인터넷을 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전부 다가 면항정. 면복흥 요렇게 하는 거예요. 하, 정말 큰일 났다 싶은 것이 이 면자가 사람인 자에다가 힘쓸 면자가 되죠. 사람이 힘써야 될 거. 여러분들 공부 조금만 하다 보면은 자, 이 사람이 저 지방으로 내려가 가지고서는 이제 그 도시 생활 다 청산하는 거죠. 벼슬자리 버리고 면항정의 뜻을 또 뭐라고도 하느냐?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구부려서.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가 천 저기 뭐 주역으로 표현하자면은 앙부어천 하는 거죠. 우러러서 하늘을 보고 그죠? 앙이 관어 천문하고 부이 차러 지리라라는 말이 있어요. 주역에 보면은 앙이 관어 천문하고 그 다음에 부이 차러 지리라 구부려서는 찰어 지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치를 다 담아놓은 것이 주역이라는 거죠. 그래서 앙부가 되고요. 그 다음에 관찰 또는 부앙 이렇게 씁니다. 그 다음에 천지물리가 되는 거죠. 우러르고 구부려보면서 천지물리를 관찰한다라는 겁니다. 관찰해서 그 이치 천지의 도를 다 여기다 담아넣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는 자 이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요 이치를 그대로 써서 송순이라는 사람이 면항정이라는 걸 면항정이 아니죠. 그래서 쓰는데 이 사람들이 자 이건 소리 글자가 아니라 뜻 글자라 그랬죠. 이왕이면 좀 더 이렇게 좀 깊은 뜻을 낼 수 있는 글자가 뭘까 해서 저 부자 대신에 뭘 쓰냐면 부자를 쓰지 않고 이거 부는 뭐가 되냐면 사람이 관청에서 일을 보는데 그죠? 다른 사람들을 좀 아래 자리에서 잘 살펴보라 이런 뜻이 되잖아요. 그죠? 자, 이 면이라는 건 사람들이 힘써야 될 것. 사람들은 조금만 자리 높아지면 어떻고 싶어요? 그죠? 고개 빳빳하게 들고 위세부리잖아요. 그래서 구부려라 이 소리에 힘쓸 것은 구부려. 그래서 설문의 자에서도 뭐냐면 이 글자는 즉 뭐냐면 부라. 이걸 갖다 써요. 구부릴 부자로 부라.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이 도대체가 이 국어학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? 이거 뭐라고 하냐면 부항정이라고 읽어야 됩니다. 뜻으로 그대로 부항정이 돼야 되고요. 설문에 이게 먼저가 나와 있어요. 사전에도 모든 우편에 이게 먼저가 나오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끝에 보면 힘쓸 면이에요. 구부릴 부. 그 다음에 힘쓸 면. 그게 어찌된 건지 자 이것만 딱 보고 나서 뭐라고 읽어요? 면항정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 부항정이 돼야 되고요. 그래 앙부가 되죠. 그 다음에 자 구부려서 부복했던 사람들이 되는 거죠. 부복흥이라고 하십시오. 앞에서도 논어반에서도 이 얘기 했더니 한 분이 아 망설이지 않고 네 면복흥입니다. 제가 고치세요. 부복흥이라고 고쳐서 하십시오. 그랬는데 그 논어반에도 종중일 하시는 분이 두 분인가 이렇게 계셔요. 그래서 반드시 저거 고쳐서 하세요. 면자를 쓰는데 면자 속에는 무슨 이게 면이 아니라 힘쓸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면자로 읽지만은 구부려 있던 사람들이 그죠? 부복했다. 이게 부복이죠. 그러니까 부복해 있던 분들 일어나십시오.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. 그 뜻글자에는 가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천자문에서 자꾸 파자를 하는 것이 그냥 파자가 아니라 이치를 뜻글자는 이치잖아요. 그죠? 항상 이치 따져가지고 읽는 법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뜻을 공부하는 거죠.